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빌보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스트링 2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링 2 does not live long enough 이렇게 뜨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얘는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코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두세요. 조금 있다가 이 코드랑 거의 똑같은 다른 코드를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고 요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Thinking in terms of lifetime. 라이프타임의 텀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요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X만 리턴한다고 하면은 X는 얘와 얘로 되니까 얘는 라이프타임을 적어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얘 라이프타임을 알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리턴되는 게 얘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겁니다. 그죠? 논리적 correctness.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longster a star 되고 그리고 result as string 해서 return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지금 input 아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return 값만 리턴 되는 밸류만 라이프타임이 있고 그리고 인풋 되는 값과는 라이프타임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인풋 되는 값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굳이 논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리절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리턴하는 값이 as string으로 해서 리턴을 하는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참조하는 거잖아요. 요걸 옮겨서 적는 게 낫겠네요. 보시면은 얘는 뭐죠? 얘는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예요. S3. 만약 이게 없다. 요 부분이 없으면은 요 부분 없이 리졸트만 그냥 리턴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죠? 이게 없다면은 그러면 에러가 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방금 같이 요렇게 돼 있는 상황 지금도 그래도 에러가 있는 이유는 미스매치드 타입이 돼 있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될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라이프타임은 레퍼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에러가 안 뜰 거예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이프타임을 얘기하는 것은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리턴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프타임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라도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로서 전달하게 되면 지금 이게 레퍼런스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스트링 슬라이스로 바꿔서 리턴하는 거죠. 얘가 누굴 레퍼런스하고 있나요? 얘를 레퍼런스하고 있잖아. 이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 펑션이 끝나면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lifetime annotations in struct definition.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예제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struct를 하나 지정하고 lifetime을 지정하고 또 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struct도 이게 reference가 아니면은 이 라이프타임 지네릭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레퍼런스니까 지금 필요한 겁니다. 파트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 타입이 레퍼런스잖아요. 스트링 슬라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수명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적어줘야 되는지를 좀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에서 노블에서 하나의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퍼스트 센터스에서 노블에서 스플릿 요 점 찍힌 부분만 잘라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next로 호출했습니다. 얘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여기다 담는데 이 part에 first sentence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reference가 맞죠. 그죠? 왜냐니까 이 novel split 해서 얘가 return하는 값하고 그게 요 오브젝트이고 next가 return하는 값도
옵션 뭐 여기서는 지금 일단 레퍼런스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레퍼런스가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퍼스트 센텐스에 들어가는 것은. 자, 그러면은 얘가 레퍼런스하고 있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부분인데 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 아이에 담은 겁니다. 그죠? 아이에 담았으니까 이 아이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 제로 돌려보려고 하니까 요걸 임플멘트 안 하고 있네요. 스트럭트 임플멘트. 나중에 어소시에이티브즈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요것들은 항상 아무데나 적어서 쓰는 게 아니야. 여기다 적어서 될게 아니라 딜라이브 디버그를 항상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 스트럭트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프린트하려고 하는 거죠. 얘 위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그러면 이제 아이에 그게 없어졌죠. 에러 메시지가 컴파일해서 돌려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Important Expert 하고 part에다 Call me Ismael인가요? Ismael 성경에 나오는 뭐 이름 같네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 요것을 보시면은 function에 한다면 요게 여기 이 부분 있죠? 요이이 Important Expert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function의 output입니다. 그리고 요 part라고 하는 field죠? field가 input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나요? 인풋입니다. 이 인풋이 있으면은 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라이프타임을 서로 맞춰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mportant exper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쓸 건데 이걸 쓰고 아이를 쓸거 아니에요? 아이를 쓰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풋, 얘가 인풋이잖아요. 이 인풋의 수명이 얘가 쓰려고 하는 시점 이전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함으로 해서 컴파일러가 보고, 그러면 실제로 이 파트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파트가 보니까, first sentence이고, first sentence는 보니까 얘를 바라보고 있는 string slice이고, 얘의 수명을 보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고, 그죠? 그리고 i, 얘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어자이먼트 되는 것은 i고, i의 수명은 여기서 끝나고, 따라서 인풋의 수명과 아웃풋의 수명이 서로 맞구나 하는 걸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죠.